안녕하십니까. 성기영의 경제쇼 아나운서 성기영입니다. 세금하면 항상 어렵게만 느껴지는데요. 합법적인 절세 방법을 똑똑하게 챙겨서 쏠쏠하게 아껴보는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지난달에 이어서 오늘도 세무상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코너가 열립니다. 생방송 도중에 성기영의 경제쇼 홈페이지 청취자 게시판에 세금과 관련된 질문 남겨주시거나 상담 내용을 샵 9730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입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 원하시는 분은 서울전화 02-368국에 1002번부터 1003번으로 전화 주시면 안순남 세무사가 명쾌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유튜브로도 함께 하겠습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먼저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부터 살펴볼까요?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서구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죠? 네. 네, 내용들 좀 소개해 주십시오. 예, 오늘 발표된 이제 경제정책 방향의 구조를 보면 크게 두 축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 물가관리, 뭐 내수 지원 이런 것과 같은 하반기 경기 대응에 초점을 맞춘 정책 방향이 한 축이 되겠고요. 네. 나머지 하나는 우리 경제의 구조 개혁에 초점을 맞춘 역동 경제 로드맵. 이게 또 나머지 한 축이 되겠습니다. 우선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자영업자 대책, 소상공인 대책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도 고물가 고금리가 길어지면서 지금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연체라든지 폐업 위기에 닥친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영업 소상공인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고 정부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금융지원이 핵심이 되겠는데요. 정책 자금에 대한 상환 연장 기간이 일단 5년으로 늘어나고요. 또 전환 보증에 대한 부분 5조 원 규모로 신설이 되고요. 또 고금리 대출을 좀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는 이런 프로그램의 요건도 네. 기존보다 대폭 완화를 해서 많은 분들이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요건을 낮췄습니다. 또 채무조정 지원 프로그램이 이제 새 출발 기금이라는 게 있는데 이 규모도 늘렸습니다. 기존 30조 원에서 40조 원 플러스 알파. 확대를 하겠다. 그래서 채무 조정 대상 기간도 올해 상반기로 좀 확대해서 연장하겠다라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네. 결국 상환 연장, 전환 보증, 대환 대출을 통해서 채무나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는 사실 자영업자들이 그동안 요구해왔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또 최근에 폭리 논란이 불거졌던 그 배달 플랫폼의 배달 수수료에 대해서도 정부가 주도를 해서 협의체를 구성을 하겠다. 그래서 수수료 인하를 유도하는 이런 상생 방안을 마련하겠다라는 계획도 내놨어요. 네. 이게 만약에 상설화된다면 예를 들면 우리 지금 카드 수수료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이 카드 수수료에 대한 그 상생 협의체도 마련이 돼 있거든요. 이런 것과 비슷한 구조로 갈 수 있다라는 뜻도 되겠고요. 네. 이렇게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을 전면에 내세운 것은 아무래도 하반기 경제 운영 성과와 직결되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반기 경제 성장률을 달성한 배경을 보면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개선 때문이었다라고 본다면 하반기에도 이 경제 회복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는 결국 내수가 살아야 된다. 네. 이를 위해서는 지금 600만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핵심이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구조개혁을 추진하는 역동경제 로드맵에서는 어떤 부분이 그 눈길을 끌고 있던가요? 네. 이 역동경제와 관련해서는 이제 혁신생태계 강화에 대한 부분, 공정한 기회보장, 사회이동성 개선 이렇게 세 가지 방향에 대해서 10개 과제가 제시가 됐는데 눈길을 끄는 것만 콕 집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정부가 한국 증시의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서 올 초부터 추진해왔던 것 기업 밸류업 아니겠습니까? 네. 이 기업 밸류업과 관련된 핵심은 결국 세제 지원이다. 이른바 세제 인센티브가 핵심이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그 인센티브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이 나왔습니다. 아. 그래서 기업의 주주 환원 증가분에 대해서는
5%를 법인세 세액 공제해 준다. 또 주주의 배당 소득 저율 분리과세 해 주겠다. 이게 공글자인데 네. 법인세 세액 공제 부분을 보면은 일단 올해 하반기부터 주주환원 증가 금액부터 적용이 됩니다. 네. 핵심은 이제 이런 주주환원을 늘리는 이런 밸류업 기업들에 대해서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초과분에 대해서 5%의 법인세를 세액 공제해 주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확정안이 나온 겁니다. 네, 여기서 네. 이제 주주환원이라고 하면 배당. 네, 배당도 되겠고요. 자사주 매입해서 소각하는 그런 부분 등을 말하는 거고요. 소액 주주에 대한 것들은 이제 밸류업 기업의 배당 증가 금액에 대해서 이제 저율 분리 과세를 추진을 하는데 네. 현재 배당금 2천만 원 이하인 개인 주주에 대해서는 세율이 14%입니다. 네. 일단 이거를 9%로 낮추고요. 아, 그렇군요. 2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선택적 분리 과세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즉 2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과표 구간에 따라서 합산 종합 과세를 하거나 네. 아니면 25%의 세율로 분리 과세하는 방안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했고요. 본인한테 유리한 쪽으로 할 수 있게 결정하는 거죠. 네. 네. 전체적인 개정안에 따라서 세율은 전반적으로 35%가량 감면될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게 정부의 지금 예상 아니고요. 네. 아울러 주식 투자자들이 민감하게 인식하고 있는 금융 투자 소득세 현재대로라면 내년 시행 예정인데 폐지하는 방향으로 올해 하반기 세법 개정안에 추진하겠다 이런 내용도 포함되어 네.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요일제 공휴일을 추진한다면서요? 이건 네. 어떤 내용입니까? 이제 공휴일을 특정 날짜로 하는 게 아니고요. 요일제로 지정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어린이날 공휴일을 예로 들어보면 때로는 어린이날이 평일에 있는 날도 있고 네. 토요일에 있는 날도 있고요. 그러니까 사실 다 토요일에 있으면 휴일 효과가 없잖아요. 그래서 특정 날짜의 의미가 크지 않은 공휴일에 한해서는 월요일이나 금요일로 지정을 하자. 네. 그래서 우리가 사실상 지금 주 5일제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연달아 주말까지 포함해서 3일을 연달아 쉴 수 있는 연휴가 되도록 하는 이런 방식을 만들자라는 거죠. 네. 물론 지금 대체 공휴일이 시행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경우에도 만약에 평일에 휴일이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징검다리 휴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연차를 별도로 써야 연휴가 되죠. 근데 이런 비효율이 발생하는 것도 좀 방지를 해보자라는 취지를 갖고 있고요. 아무래도 요일제를 적용하면 연달아 쉴 수 있게 되는 때가 많아지니까 휴식에 어떤 완전한 보장, 네. 일과 가정의 균형 이런 측면에서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본 거고요. 또 눈길을 끄는 거는 휴게 시간, 급여 제도도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이번에 제시가 됐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당장 이걸 시행하겠다는 건 아니고 이제 여기에 대한 연구 용역을 시작하자라는 건데 취지는 이렇습니다. 지금 근로기준법상 4시간을 근무하면 30분이 의무 휴식이 주어집니다. 근데 요즘에는 일하는 이제 그 고용 방식이 이렇게 파트타임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실질적으로 시간제 근로제의 경우에는 만약에 4시간 근무하는 형태이면은 4시간 근무를 하고 나서 의무 휴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퇴근이 그걸 지키자고 한다면 30분을 휴식을 하고 퇴근을 하는 이런 구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요즘 같이 유연하게 이런 고용 형태가 도입이 되는 이 시점에서는 휴게 시간도 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해 보자라는 것도 있고, 네. 우린 또 월급제로 받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보면 뭐 주급제로 받는 데도 있고 월 2회로 나눠서 네. 뭐 격주제로 받는 이런 다양한 지급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우리도 한번 도입해 보자. 와 관련한 연구 용역을 착수해 보겠다라는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발표된 그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을 보면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대폭 상향 조정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기존 정부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2.2%였는데요. 0.4%포인트 많이 올린 겁니다. 2.6%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정부의 전망치는 이제 한국개발연구원 KDI 또 OECD와 같은 전망치고요. 한국은행 전망치보다는 소폭도 0.1%포인트 높습니다. 네. 성장률 전망치를 높인 건 역시 탄탄한 수출 회복에 기반을 하고 있는데요. 눈여겨봐야 될 건 내수와 관련된 지표들 예를 들어서 민간 소비라든지 건설 투자 같은 경우는 기존 전망치가 그대로 유지가 됐고요. 설비 투자 전망치는요 기존보다 오히려 좀 낮췄어요. 네. 그러니까 분야별로 회복 속도에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네. 자,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금리 하단이 2% 까지 떨어졌다고 지난주 말씀하지 네, 않으셨나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들어선 또 다시 오르고 있는 네, 건가 봐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 최저 2% 수준까지 내렸던 주담대 금리가 이제 일주일을 못 버티고 지금 다시 오르고 있는 셈인데 일단 하나은행의 경우에는
지난 1일부터 가계주택담보대출 우대금리 폭을 0.2%포인트 축소했고요. 주담대 대출을 가장 많이 하는 데가 국민은행입니다. 네. 국민은행은 역시 가계부동산담보대출 가상금리를 이제 어제부터 0.13%포인트 또 인상한다고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주담대 변동금리 신규 기준으로 봤었을 때 지금 하단이 다시 3%대로 올라서게 된 거예요. 네. 눈길을 끄는 거는 이게 이제 조달금리가 올라가서 금리가 올라간 게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가상금리를 높이고 우대금리를 낮추고 이런 형태로. 그러니까 네, 네. 은행이 조절할 수 있는 금리의 폭을 조절해서 지금 금리를 올렸다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달까지 가계대출이 말씀드린 것처럼 주담대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늘었죠. 이달 예정됐던 스트레스 DSR, 그러니까 이게 그 대출 여력을 한도를 줄이는 제도인데 연기되는 시점 이런 것과 다 일치를 하죠. 그렇다면 결국 이건 뭐냐? 가계대출 잔액이 급증한다. 금융당국의 대출 총량 관리에도 지금 좀 문제가 생길 것 같다. 네. 이렇다 보니까 은행들이 이런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가상금리나 우대금리를 조절을 해서 네. 전체 금리를 올려서 총량, 대출 총량에 대한 속도 조절에 나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뉴스 브리핑 손석우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1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세무상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코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생방송 도중에 성기영의 경제쇼 홈페이지 청취자 게시판에 세금과 관련된 질문 남겨주시거나 상담 내용을 샵 9730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입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서울전화 02-368-1002번, 1003번으로 전화 주시면 명쾌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서울전화 02-368-1002번, 1003번입니다. 자, 오늘도 세무법인 다솔의 안순남 대표 세무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네. 세무상담에 앞서서 네. 그 최근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이 화제가 되고 있어서 한번 네, 좀 짚어볼까 합니다. 네. 일단 뭐 달라진 가족 문화를 적극 반영한 결정을 잇따라 내놓고 있던데요. 네, 네. 뭐 친족 상도례 조항에 대해서 헌법 네. 불합치 결정 내놨죠. 네, 네, 네. 네. 그리고 네. 4월 25일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네. 피상속인의 형제 자매에게까지 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네. 일정 비율의 상속분을 보장하는 게 이제 유류분 제도인데 네, 네. 여기에 대해서 헌재가 위헌 결정 내렸잖아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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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헌재가 손질을 해야 된다고 본 유류분 제도 어떤 네. 건지 네. 네. 앞으로 어떤 대안이 있는 건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네. 일단 그 유류분 제도는 우리가 민법 1112조에 네. 고인의 자녀와 배우자에게는 법정 지분의 2분의 1을 네. 그리고 부모와 형제자매에게는 법정 상속분의 3분의 1을 규정하고 있는데 아마 이게 1977년부터 도입됐나 봐요. 네. 그런데 여기서 자녀와 배우자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치고 네. 형제자매에게 3분의 1을 법정 상속 지분을 주라는 거는 이게 네.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형제자매를 따지고 보면은 네. 어떤 재산 형성에 큰 도움 준 것도 아니거든요. 사실상 네. 네. 지금처럼 어쨌든 우리 이제 가계군들이 보통 1세대로 거의 다 독립세대를 구성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형제자매가 상속재산에 기대도 많이 갖고 있지도 않고 네. 지금 바뀌어진 이제 세대 때문에 네. 형제자매까지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가 없다는 거고 네. 아마 외국에서도 여기 독일하고 일본 같은 데도 똑같이 형제자매에서는 유류분 제조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준용해서 그렇게 해석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1977년에 이 유류분 제도가 생긴 거잖아요. 그런데 이 조항이 만들어질 당시에는 어찌 보면 네. 이제 맏아들, 네. 장자, 독점 상속 거의 네. 다 아들한테 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이제 나중에 보면 네. 딸들만 좀 손해 보는 것 같고, 그렇기도 하죠. 네. 그래서 이걸 네. 막기 위해서 만들었던 어떤 획기적인 법이고 또 네. 딸들을 보호하기 위한 네. 어떤 보호 장치였던 것 같은데 그때만 해도 네. 대가족 제도였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전체 가족이 재산 형성을 다 해서 기여를 했다고 봐야죠. 네. 그래서 형제자매까지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네. 당시에는. 네. 그런데 이번에 그 유류분 제도가 이제 이렇게 헌재 위헌 결정 내리게 된 계기가 있었던 것 같죠. 그 자녀를 돌보지 않아서 맞습니다. 그 자녀 네. 사망 시 유산만 가져
갔던 네, 그 네, 구하라 네, 사건 네. 그걸로 이제 촉발됐던 네.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지금 1100 몇 조라고 그러셨죠? 1112조에 규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건 이제 위헌이 된 거고요. 예, 예, 또 뭐 예.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이제 불합치 결정 난 부분은 네. 이제 피상속인이 장기간 피상속인에 대해서 장기간 유기하거나 네. 정신적 신체적으로 학대하고 폐륜적인 했는 아, 네. 그런 상속인들까지도 아. 유류물을 지금 받게 돼 있단 말이죠. 아, 네. 그래서 사회통념에 맞지 않는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는 유류분 상실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이 돼야 되는데 그 규정이 없다는 거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내년 10월 말까지 네. 예, 입법자에게 유류분 상실 사유를 규정하는 법을 입법을 하라고 지금 예, 그렇게 예,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난 상태입니다. 그거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유류분 조항 이건 2025년 내년 12월 31일까지는 일단 효력은 인정이 된 아, 거고 그렇습니다. 예. 그 전까지 손질을 해서 네. 이제 후년부터는 그 예. 법에 의해서 예. 갈 수 있도록 하는 건데 그렇습니다. 어떤 지금 어떤 부분이 개정이 돼야 되는지 어떤 내용이 지금 오가고 있는지가 궁금해요. 그러니까 상속인에 대한 유류분 네. 상실 사유 네. 그래서 피상속인의 폐륜적 행위를 같은 것들이 아마 들어갈 거라고 보여진 것 같아요. 네. 예측하기는 네. 네, 그런 사유들이 들어가서 예, 유류분 상실 사유가 보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세무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그 청취자 한재만 님의 질문입니다. 이분은 이제 상속 아, 상생 임대인 제도에 대해서 문의를 네. 해 주셨거든요. 네. 2014년 5월에 인천에 있는 아파트를 매입해서 실거주한 적은 한 번도 없고 예. 지금까지 전세를 주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동일한 한 세입자에게 천만 원만 한 번 올리고 말았는데 네. 그럼 네. 상생 임대인 조건에 해당이 될까요? 만약에 이 아파트를 팔 경우에 이제 1주택이라고 하십니다. 이 아파트 네. 한 채를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양도소득세가 얼마나 나올까요? 혹시 그 세금을 절약할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네, 이제 네. 기본적으로 상생 임대주택에 어떤 세제 혜택이 주어지는지를 요건을 알아야 되는데요. 네네. 이거는 2017년 8월 3일 이후에 네. 조정 대상 지역에서 취득하신 분들이 네.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되거든요. 네, 원래. 그때 예. 2년 거주를 안 한 것은 상생임대료 조건이 충족되면 거주 온 걸로 봐주겠다는 거거든요. 아. 지금 이분은 14년 5월 달에 취득했잖아요. 아, 네. 그러니까 17년 이전에 취득했기 때문에 네. 거주 요건 자체가 필요가 없는 분이고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었을 아니었어요. 것 같은데요. 조정도 아니고 네. 그다음에 또 상승 임대가 필요한 것이 네. 12억 이상으로서 1세대 1주택자가 네.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네. 예, 거주 4% 보유 4%짜리 네. 예, 특례 공제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해당이 되는데 네. 이 아파트는 10억짜리도 안 되겠죠 당연히. 아.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생임대가 상관없이 네. 10억 이하 주택을 팔면 그냥 비과세가 되기 때문에 상생임대 요건을 따져볼 필요도 없어요. 네. 다만 참고로 상생임대 조건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조정대상지역에서 거주 요건이 필요하신 분들이 네. 거주 안 해도 되는 상황. 네. 그다음에 장기 임대주택의 경우에 장기 보유 특공제를 8%짜리 받을 때 거주 요건 네. 2년이 필요할 때 네. 거주 안 해도 해주는 혜택이 주어지고 네. 세 번째는 장기 임대주택이 있는데 거주주택 2년짜리가 또 있거든요. 네. 그때도 2년 거주 안 해도 되는 세 가지 혜택을 주는데 세 가지 세 번째 걸 제가 못 들었어요. 네. 이제 5년 이상 장기 임대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네, 네, 네. 거주주택을 팔 때 비과세 해줄 때 네.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랬을 때 거주 요건 2년짜리가 3개 있는데 네. 이게 집을 안 살아도 상생 임대주택으로 해당이 되면 네, 네. 거주 2년 한 걸로 봐주는 거거든요. 네. 여기 요건이 필요한 사람들이야 되는데 네. 지금 이 질문자는 예, 해당이 안 되고 네. 예, 참고로 상생 임대라는 거는 네. 2000 올해 말까지 네. 직전 임대 1년 6개월 동안 임대 네. 기간을 주고 네. 다시 상생 임대 계약을 2년짜리를 계약을 체결하는데 네. 올해 연말까지만 체결을 하면 되거든요. 아, 네. 근데 그 조건이 단순해요. 5% 이상만 안 올리면 되는 거죠. 네. 임대주택도 필요도 없고 네. 주택 가격도 필요도 없고 네. 예, 면적도 필요도 없고 주택 수도 필요도 없어요. 네. 세제 혜택은 굉장히 큰 거기 때문에 네. 이걸 좀 기억하셨다가 네. 지금 현재 강남구에서 취득하신 분들 네. 예, 지금 조정 대상 지역이니까 네. 2년 거주까지 필요하잖아요. 세를 줘서 안 살았다. 그런 분들이 해당되는 혜택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강남, 서초, 송파, 용산 이 4개 구가 지금 조정 대상 지금 지역이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서 산 분들이 네. 이거를 잘 활용하면 괜찮다. 네. 2017년 8월 3일 거죠. 이후에 네.
다른 조정대상에서 사신 분들 중에 네. 지금 해제됐다 하더라도 2년 살아야 되거든요. 그분들은. 네, 네, 네. 네. 그분들도 상생 임대 같으면 2년 산 걸로 해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상생 서로 사는 거예요. 네. 라는 세제 혜택을 받고 임대인은 네. 대신 임차인은 네. 그 5% 5% 안에서만 네. 임대료가 올라가니까 그렇습니다. 안정적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보증금하고 월세 다 합해서 5% 안이래야 되죠. 그렇습니다. 네. 보증금은 놔두고 월세 네. 5%든가 아니면 환산해서 5%를 다 계산하잖아요. 네. 두 가지를 다 같이 봐야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어떤 일 궁금하신? 네, 안녕하세요. 아, 예, 예. 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그 집이 두 채인데요. 예. 두 채가 다 그 부부 공동명의입니다. 예. 그 옛날에 조정 지역인데 지금은 해제가 된 상태고요. 예. 그래서 그게 하나는 2014년도에 취득을 했고 예. 똑같은 지역이에요. 예. 또 하나는 2014년하고 2020년에 취득을 했거든요. 예. 그랬을 때 이게 지금 2분의 1씩 2분의 1씩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저도 집이 두 채 우리 집, 예. 집사람도 집이 두 채 예.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네. 네. 이거를 물론 하나를 이번에 이제 처분을 하려고 하는데요. 네. 먼저 취득한 거를 처분하는 게 더 유리하지 아무래도 일반적으로요. 네. 양도 차익이 적은 것을 먼저 처분하셔야 돼요. 아. 그러면 2020년 것이 아마 차익이 더 적을 텐데요. 예, 예. 그래서 예. 양도 차익이 적은 것을 처분해서 양도소득세를 내고 네. 양도 차익 큰 거를 나중에 비과세를 받는 것이 유리하겠죠. 아. 먼저 산 걸 먼저 처분하시면 안 돼요. 반대로 아, 처분하시는 거예요. 예? 양도 차익이 아. 큰 걸 세금을 내는 꼴이 되잖아요. 아, 예. 예, 네. 예, 예. 양도 차익이 아. 작은 걸 비과세 받고. 아, 아. 그래서 먼저 취득한 예. 것을 예, 나중에 취득을 양도를 해야지 유리하다는 거예요. 아. 그렇지만 예. 장기 보유 쪽에서는 또 불리한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 예, 예. 양도 차익부터 계산해 보시고요. 네.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그 다음 얘기니까. 예. 아. 예, 양도 차익부터 한번 계산해 보세요. 예, 그리고 예.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네. 지금 공동, 이제 그렇게 하나를 처분하고 나면 이제 하나가 계속해서 공동 소유로 남는데요. 네. 이거를 제가 그 제 집사람 앞으로 증여를 하게 되면은. 근데 굳이 증여하실 필요 없는데요. 예. 아니, 왜냐면 또 한 채를 취득하려고 해야 될 입장이 있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그거는 한번 참고로, 예, 부부 간에 네. 또 취득하실 것 같으면은. 네. 제 생각에는 이것도 공동으로 하시고요. 네. 새로 취득하신 것도 공동으로 하시는 게 더 나아요. 아, 네. 왜요? 아니, 나중에도 분산되어 있으니까.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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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에는 종부세가 2주택자로 보면 불리해졌는데. 네. 요즘엔 3주택부터 중과세라서 2주택까지는 상관이 없거든요. 아. 네. 네. 그래서 공동으로 차라리 취득하시는 게 더 유리합니다. 아, 증여를 네. 하고 단독 갖고 가지 마시고 네. 기왕에 이미 공동으로 되어 있으니까 네네. 새로 취득한 것인 것도 지금 매각 후에 취득하시면 자금 네. 출처도 다 될 수가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예. 공동으로 50도 50으로 취득하시는 것이 유리해요. 아, 네. 네. 아이고 잘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네, 공동 명의로 네. 이분이 하시는 게 나중에 추가로 취득하시는 게 유리한 거는 취득세에선 네. 상관이 없고 네. 이제 나중에 양도 차익 났을 때 양도세 계산할 때는 유리해져. 유리하고요. 네, 네. 종부세 같은 경우는 네. 과거에 2주택이면은 이제 네. 많이 냈었는데 중과세였는데 지금 중과세 지금은 그렇지 없어졌고. 않으니까 괜찮다 이 그다음에 말씀이시죠? 주택임대 사업자에서도 마찬가지로 유리해요. 어떻게 왜요? 주택 이제 그 분리과세가 되니까 아. 하나만 임대를 준다 하면은 아, 하나는 그렇군요. 살고 네, 네, 네. 네. 전반적으로 아까 그 양도 차익이 적게 나는 걸 먼저 팔고 많이 나는 거를 나중에 팔아서 많이 남는 거를 나중에 팔면서 비과세를 그 받으라고 하셨는데 그렇죠. 그 액수 자체가 12억이 넘으면은 넘지 않으면은 비과세는 무조건 받는 거 아닌가요? 예, 12억이 넘어가면은 네. 예, 이제 일부만 비과세 되고 일부는 내겠지만 네네. 차익이 많은 것 자체가 비과세 되는 것이 유리한데 그렇죠. 네.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먼저 취득한 것도 먼저 팔아버리면 네. 양도 차익이 많은 걸 세금 내는 꼴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나중 취득한 것을 먼저 팔으라고 어쨌든 양도 차익이 적든 크든 먼저 파는 거에 대해서는 양도세 중과하죠. 요즘 중과는 아닌가요? 안 합니다. 2주택은 세율이 아, 다르지 내년까지, 않습니까? 내년 5월 9일까지는 아. 중과세가 아니에요. 일반 세율이에요. 아, 네, 그렇군요. 네, 네, 네. 그 중과 유예는 또 내년에 다시 또 연장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5월 9일까지 만약에 이것을 법을 개정하지 못하면 네. 다시 또 연장을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전화 또 한 통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증여세가 궁금해서 전화드렸는데요. 네, 네. 저기 결혼하는 아들 앞으로 예. 옥
아까는 집을 하나 사주려고 하는데 예. 세금이 어떻게 되나 해서요. 5억씩짜리나 사주시게요? 아드님이 좋으시겠어요. 우선 기본적으로 네. 결혼 자녀한테 1억을 줄 수가 있고요. 또 5천만 원 줘야 되니까 예. 1억 5천 아니에요. 1억 5천이라고. 1억에다가 5천 플러스해서 1억 5천까지 줄 수가 있으니까 네. 3억 5천이 증여가 되겠죠? 네. 3억 5천 증여는 약 증여세가 6천만 원 정도 돼요. 3억 5천인데 6천만 원이 증여세가 네,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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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정도 내시고 주시면 됩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증여세나 네. 상속세나 세율 구간은 똑같습니까?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네. 왜 이게 6천만 원이 되는지 설명해 주시면. 1억까지는 네. 10%. 네. 1억에서 5억까지는 20%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통상적으로 20%를 적용하고 네. 누진공제 1천만 원을 빼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3억 5천 곱하기 20%면 7천만 원. 7천만 원. 마이너스 1천만 원이면 약 네. 9천만 원 정도 되죠. 네. 물론 거기서 세액공제가 약간 있긴 하지만. 네. 그리고 증여할 때도 추가로 내는 돈이 있지 않습니까? 증여세만 냅니까? 취득세를 또 내야 되죠. 증여취득세를 네, 내야 네, 되죠. 네, 그거는 네. 아드님이 내야 되는 지금 거죠. 지금 요걸 같은 경우는 현금 증여를 해서 사주겠다는 뜻이니까. 아, 네. 이 취득세가 여기는 보통은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 이번에는요. 그 휴대전화 끝번호가 그 6894님의 전화 아, 저 질문입니다. 이분은 이제 24년 전이네요. 24년 전에 다가구 주택을 구입 할 때 그때 작성한 매매 계약서를 분실했다고 하십니다. 네. 이럴 때 취득가 계산 때 그 환산 취득가로 해도 될까요? 매도해야 하는데 어떻게 네. 해야 하나요? 네. 환산 취득가 이런 거 아시는 거 보니까 이미 조금 좀 검토해 보신 네. 것 같아요. 이제 다만 이제 전 소유자가 네. 이분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했다면 아. 전 소유자가 국세청에 그 매매 계약서가 보관될 수도 있죠. 네. 근데 2000년도에 거래를 했기 때문에 네. 2006년 12월 31일까지는 기준시가 가서 체계했었어요. 그랬었죠. 네. 네. 그래서 기준시가로 그때 세금을 냈다면 네. 매매 계약서가 국세청에 확보되지 않아 있어요. 아. 그때는 거의 다 환산취득가로 계산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계약서를 분실을 딱 하시더라도 네. 환산취득가로 계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2024년 네. 지금으로부터 24년 네. 전이면 네. 거의 다 실거래로 안 하고 기준시가로 했을 네. 것 같아요. 90%가 기준시가로 했습니다. 네. 그걸 네. 확인할 방법은 있습니까? 국세청이 알려주진 않죠. 알려주진 않아요. 신고가 들어오면 아. 국세청에서 전산자료를 아. 확인을 해보긴 합니다. 아, 일단 네. 환산취득가로 신고를 하시고 예. 나중에 혹시 국세청에서 연락이 오면 또 예. 소명을 하시는 네. 작업이 필요하겠네요. 이 정도 규모는 크질 않기 때문에 네. 크게 시비거리는 안 될 거라고 보십니다. 알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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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상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코너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생방송 도중에 성기영의 경제쇼 홈페이지 청취자 게시판에 세금과 관련된 질문 남겨주시거나 상담 내용을 샵 9730으로 문자 보내주십시오. 실시간 전화 상담 원하시는 분은 서울전화 02-368국에 1002번, 1003번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368-1002, 1003번입니다. 자, 전화 또 연결돼 있습니다. 여보세요. 네네. 네, 말씀해 주십시오. 네, 2021년도인지 아들한테다가 이제 여기 충주인데요. 예예. 예. 예, 아들한테다가 충주시 소태면인데 아들한테다가 천평을 저 증여를 해줬어요. 예. 그리고 이제 강원도에 여기 강원도 저 경계인데 예. 강원도에 또 440평 론이 있어서 그거 그렇게 예. 두 필지를 증여를 해줬는데 예. 그거를 아이가 농사를 못 지어서 만약에 묵힌다면은 예. 뭐 공시시가가 예를 들어서 두 대기에 전부 1억이 나오면 뭐 묵히면은 25%를 세금을 예. 내야 된다고 소리를 들었는데 그게 맞습니까? 세금 내는 건 아니고요. 네. 아마 농사를 안 졌다고 해가지고 네. 예, 농지법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받을 거예요. 아, 과태료. 네, 그거는 면사무소에서 알아보셔야 돼요. 아, 네. 면사무소에서 알아봐야 돼요. 예, 예. 아, 그런 사실이 있긴 있습니까? 아, 그건 농지법에 아마 적용되는 걸 대상이 될 거예요. 네, 그건 세금이 그 아니에요. 25%는 너무 네. 많지 않습니까? 글쎄, 제가 그건 세금이 아니라서 뭐라고 답변드리기 곤란한데, 네, 군청이나 면사무소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전 궁금한 게 이런 경우에 아드님이 하나도 이제 자경 경작을 안 하고 나중에 팔게 될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 이제 농지 비삼용 토지로 부재지주라서 비삼용 토지로 세금만 중과세하면 되는데 세법상 불이익은 그거고요. 만약에 농사를 안 지면 농지법에 따라서 그건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거든요. 이게 본인이 농사를 안 지어도 되니까 제 3자가 농사를 지게 하면 되거든요.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본인이 꼭 안 지어도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청취자 변동숙 님의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주택자입니다. 수원에서 1996년부터 살고 있는 집이 있고요. 2015년에 부부 공동 명의로 화성에 아파트를 한 채 사서 임대를 줬습니다. 제가 그 부동산 매도 경험이 없다 보니까 어떤 것을 먼저 파는 것이 유리할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그 임대를 준 아파트를 그 93년생인 자녀, 현재 자녀는 프리랜서인데 이 93년생인 자녀에게 부담부 증여를 해주는 것도 고려하고 있는데 증여보다 매도가 나은 건지 혹시 그 세금 감면을 위한 방안은 있는 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늘 잘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써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본인이 이제 먼저 취득하신 단독주택은 차익이 한 정도 6억 정도 난 것 같아요. 근데 아파트는 지금 차익이 봐야 2억 정도밖에 안 났거든요. 야, 이분이 참고로 보내주신 게 주택은 1억 7,500에 사서 지금 8억이고 아파트는 3억 8천에 분양받아서 현재 한 6억 정도 된다고. 2억 났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단독주택을 나중에 팔아야 되고 아파트를 먼저 팔아야 되는데 요거를 자제분한테 주려고 그런다면은 전세금이 지금 3억 5천에 전세를 내놨다 하니까 제가 볼 때도 부담보증으로 주는 것이 유리할 것 같아요. 일부는 양도소득세를 부과받고 일부는 증여세를 부과받으면 되니까 요렇게 부담보증을 하는 것이 유리한데 세금은 정확하게는 한번 계산을 해보셔야 되겠죠. 아무래도 지금 아파트를 자녀한테 부담보증을 하시고 그다음에 세대분리시킨 다음에 요건이 되면 단독주택 팔 때는 비과세가 되겠습니다. 93년생이니까 세대분리 30세는 넘은 거니까 넘었습니다. 가능한 거죠. 이분이 또 프리랜서로서 일정 소득을 갖고 계시면 그러니까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죠? 지금 약 연봉 따져 1000만 원 정도 넘어가면 됐습니다. 월 소득 한 70몇만 원 정도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전화 계속 들어오고 있네요. 첫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게 궁금하십니까? 네, 저희 아버지가 그 아파트랑 오피스텔이 하나 있는데요. 그 오피스텔 혹시 증여받게 될 경우에 그 취득세를 내야 되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서요. 당연히 취득세를 내야 되고요. 그거는 취득세는 지금 그거는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그다음에 증여로 봤을 때는 4% 정도 세금이 해당될 겁니다. 근데 아까 전에 그 어떤 분이 문의했을 때 그 5억 현금으로 그 증여받아서 뭐 아파트 부동산 매매할 수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그럴 경우에 취득세 안 내도 된다고 그러신 거죠? 아, 취득세는 본인 돈으로 내면 그건 증여가 아니라는 거지. 지금 이건 아파트 소유를 오피스텔 소유자가 아버지잖아요. 자제분이 가져가려면 당연히 취득세 내고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거는 아드님 취득세를 내야죠, 이거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대신 내주면 그것도 증여예요. 취득세를 내주면. 양도할 경우에는 취득세를 안 내도. 양도를 하더라도 그건 매매로 취득세를 내는 거고. 아들한테 매매할 수도 있고 증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매가 됐든 증여가 됐든 취득세는 내셔야 돼요. 아드님 기준으로 증여를 받으시든 아버님 거를 사시든 간에 취득세는 내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아까 전에 본인 돈으로 사면은 취득세 안 낸다는 거는 그런 뜻이야. 증여에 취득세는 해당이 안 된다 이 뜻이고요. 그 돈 가지고 부동산을 사면 본인 취득세를 물고 부동산을 사야 되겠죠. 그런 개념을 설명드린 거예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약간 오해가 있을 수 있네요. 근데 지금 이게 오피스텔이라 그러셨잖아요. 오피스텔은 원래는 상업용이지만 주거로 쓸 수도 있고 상업용으로도 쓸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취득세는 4.6%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무조건 업무용으로 봐서 취득세는 업무용으로 취득세를 부과받아요. 그 주택으로 혜택을 못 받습니다. 오히려. 알겠습니다. 전화 연결 또 해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십니까? 2011년도에 2010년도에 평촌에 30평 아파트 하나하고 2011년도에 15평 아파트 두 채가 있는데요. 지금 작년에 평택에 그 34평 두 채를 일단 분양을 받았어요. 근데 이게 이제 입주가 내년인데 그 전에 팔게 되면 그 양도세하고 또
이제 못 팔아서 네. 내년에 입주하게 되면 취득세 공개가 어떻게 되는지 일가구 4주택이라서 좀 네. 걱정이 돼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지금 4주택 상태잖아요. 분양인데 내년에 입주한다는 말씀이신가요? 2023년에 예. 받으셨다고 그랬잖아요. 2023년에 예, 평택 두 채를 분양 받으셨잖아요. 예. 취득세는 분양 받을 시점에 주택수를 계산하는 거예요. 아. 그 시점에서 계산해야지. 등기할 때가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예, 오. 취득할 때는 다른 주택이 팔거나 세대분리가 되더라도 요 취득세는 이미 네 채가 돼버린 상황이세요. 아, 그런 거군요. 네, 네. 네. 그럼 네. 이분은 세액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중과세가 13.4%니까 요게 네. 34평 같으면 아마 12.4% 부과되겠죠. 3주택에 해당되는 것은 8%고 네. 그다음에 네 번째 된 거는 12.4%가 되고. 다주택자 취득세 지금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근데 먼저, 정부가 2년 네. 전인가 자주택자 그 취득세를 네. 경감해 준다고 소급해서 해 준다고 발표하지 않았었습니까? 2022년 10월 22일부터는 네. 경감해 준다고 그랬는데 네, 여태 아무 소식이 없어요. 법이 개정되지 않았어요. 이번에 세법 개정안은 그런 거 안 올라가나요? 7월 달에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 국민들의 약속을 했는데 소급해서 해 준다고 여지껏 맞아요. 안 하니 맞아요. 이런 분 같은 경우도 그게 예, 굉장히 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분이 2023년에 분양을 받으셨을 예. 때는 그걸 생각하고 아마 하셨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지금 와서는 법이 만약에 예. 정부 약속대로 개정이 안 되면 네. 어떻게 됩니까? 이분은 4주택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욕심 많다고 할 게 아니라 네. 정부를 믿고 신뢰성 있는 정책을 믿고서 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맞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네, 당연하죠. 그래서 네. 저희들도 그 이 부분에 대해서 예, 지방세를 손질을 해야 된다고 건의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어쨌든 이분 아, 네. 34평형을 네. 얼마에 분양 받으셨어요? 제가 갑자기 너무 궁금해서요. 지금 네. 그쪽에서 네. 이거 취득세 감면 된다고 해서 네. 그리고 또 이게 중간에 이제 갭 투자로 팔면 네. 또 양도세도 없다고 그래서 네. 속아서 산 것 같기도 한데요. 네. 4억 3,800이거든요. 그럼 3채당. 4억에 대해서 10%면은 4천만 원 이상을 이분은 두, 네. 내셔야 되는 거예요. 두 채 다? 네. 한 채는, 한 채는 3주택으로 내고 8%. 다음, 네. 다음 두 번째가 4주택이 되겠죠. 네. 네. 그럼 3주택이 좀 더 가액이 비싼 거라고 또 분양권을 좀 매각하시면은 지금 분양권에 대한 양도 차익은 2년 경과됐 1년 경과됐다더라도 세율이 60%거든요. 예. 그러니까 분양권 처분하신 것도 신중히 판단하셔야 돼요. 네. 아, 처분하는 것도 지금 60%예요? 예, 분양권 그러니까. 양도 소득세가. 그러니까 이제 분양 받았었던 가격보다 차액이 남는 거에 네, 대해서 네, 60%니까 네. 차액이 별로 없으시면 크게 고민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네, 잘 팔리느냐가 지금 문제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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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서울전화 02-368-1002번, 1003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휴대전화 끝자리 0617번 쓰시는 분의 사연 소개해드립니다. 지방에 4년 정도 된 8억가량의 다세대 주택과 증여받은 5천만 원 정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2억 8천만 원 되는 분양권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취등록세가 얼마나 나올까요? 분양권 구입 시 3가구로 봐야 되는지 2가구로 봐야 되는지요. 혹시 증여받은 주택의 경우 5년간 2가구로 포함시키지 않는지요. 만약 그렇다면 4년 전 구입한 것을 3년 이내에 매도하면 일시적 2가구 혜택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네, 우선. 아, 막 깨리네요. 아, 복잡하게 질문하셨는데 우선 기본적으로 증여받은 주택이 5년간 봐주는 조건 이런 건 없어요. 없죠. 저도 네,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상속은 있어요. 상속. 아, 상속은. 네. 5년간 봐주는 네. 조건이 있거든요. 그게 네. 지금 헷갈렸던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지방에 있는 거 그거 네. 지금 기준시가 1억 미만은 주택수수 빼기 돼 있어요. 네. 그다음에 지금 새로 산다는 것이 조정대상적이 아니기 때문에 네. 2주택까지는 중과세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분은 새로 사는 분양권에 대해서는 취득세 중과세는 안 아. 먹어도 되니까 네. 예, 1년 안 3년 안에 매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네. 증여받은 5천만 원 정도 이거는 이제 지방에 있는 건데 1억 네. 미만이니까 주택 네. 네. 그 주택세에서 제외하니까 네. 4년 정도 취득세에서만 빼주는 거예요? 네. 양도소득세에서 주택세 들어가요? 아, 양도소득세에서는 주택세에 들어가니까 들어갑니다. 또 3주택이 네, 된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이제 그거는 이제 별도로 판단을 구해봐야 아, 되니까 네. 여기서 당연히 무조건 빼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아, 그럼 지방에 있는 1억 네. 미만의 주택을 하면 취득세만 빼주도록 돼 있고 자칫 오해하고 그냥 불법 사시면 안 되겠네요. 양도소득세도 괜찮은 줄 알고 하시면 안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세무법인 다솔 안순환 대표 세무사와 함께 세무상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코너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서울전화 02-368-1001번, 1002번, 1003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이현세님의 사연이에요.
그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가구 2주택이고요. 대구 달서구 용란동에 롯데 아파트를 단기 임대 사업자로 등록했다가 2020년 8월 21일에 자동 말소됐습니다. 분양가는 1억 2,300만 원이었고 현재 매도가는 4억 원입니다. 그리고 대구 달서구 다사읍 청아름 아파트는 제가 거주하는 아파트인데 부부 공동 명의로 2008년에 취득을 했고요. 분양가는 2억 3천만 원이고 현재 시세는 4억 원 정도입니다. 자, 이 경우에 임대주택 자동 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인 청아름 아파트를 처분하면 비과세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거주주택 양도 후에 임대주택을 처분할 경우는 전체 양도 차익을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요? 또 네. 임대주택을 먼저 처분할 경우 감면 혜택은 없는지 도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우선 네. 단기 임대주택 보유한 상태에서 네. 자동말소 됐다고 그랬잖아요. 단기 임대사업자로 됐는데요. 네, 네. 자동말소 됐으면 5년 안에 거주주택 팔면 비과세 되는 것은 맞아요. 네.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할 거는 네. 거주주택이 비과세 됐잖아요. 네. 비과세가 됐으면 그다음에 이제 임대주택은 네. 비과세가 되려면 거주주택을 매도한 이후에 발생한 양도차익만 비과세가 돼요. 네. 네. 이게 두 개 다 같이 보유한 기간 동안에 발생한 양도차익은 비과세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네.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거주주택은 양도차익이 네. 2억 2,700 분양받아서 4억이니까 약 1억 3천. 7천. 1억 7천이잖아요. 1억 7천. 네. 네. 근데 지금 임대주택은 1억 2,300에 분양받아서 4억이니까 3억 한 7,700이 된단 네,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임대주택이 양도 차익이 더 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거주주택 먼저 비과세 받아버리면 네. 임대주택이 비과세가 안 돼버리니까 네. 반대로 거주주택을 과세 받고 네. 먼저 팔고 네. 그다음에 임대주택을 나중에 팔아서 이걸 비과세 받으셔야 돼요. 아, 그러니까 이분은 청아람 아파트 거주주택을 네. 먼저 1억 차이 1억 7천만 원 양도 차익에 대해서 예, 양도 차익 적은 거를 먼저 세금 내고 네. 임대주택은 세제혜택을 받으셔야 돼요. 그런데 아. 이거를 5년 안에 팔아버리면 반드시 이게 비과세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네. 비과세를 안 되도록 작전을 세우셔야 돼요. 아, 제가 맞죠? 이해 못했습니다. 네. 어떤 걸 5년 안에 청아람 아파트를 5년 안에 팔아버리면 네. 비과세가 돼버리면 네. 아까 롯데 아파트가 비과세가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아, 아. 그럼 청아람을 비과세 안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요거를 언제까지 팔아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5년 안에 팔지 말고 5년 지나서 팔거나. 그러면 2020년 8월 20일에 자동 말소됐으니까 네, 2025년 8월 21일 이후에 팔거나 계약을 하거나 잔금을 그 이후로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계약이 아니라 잔금일이죠. 잔금일이죠. 아니면 제가 집을 두 채를 더 사가지고. 네? 그래서요? 1세대 3주택을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래서요? 비과세를 안 받아야 아, 되니까. 이게 좀 이상한 법이에요. 이상한 법이에요. 이건 너무 어렵네요. 아니, 그러니까 거주주택 비과세 해주고. 아니, 뭐 둘 중에 아무거나 비과세 해주면 아니, 안 되는 거예요? 둘 다 해줘도 되는데 네. 일단은 거주주택 비과세 받으면 임대주택은 비과세가 안 된다 하는데 문제는 임대주택의 양도차익이 더 커버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거주주택 비과세 받으면 안 된다니까요. 이게 공공에서 정부에서 임대주택을 계속 만들어낼 수가 없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네. 민간에게 이제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해서 네. 임대 물건을 시장에 내놓으라 이런 취지로 처음에 했던 것 같은데 네. 이게 좀 더 복잡해서 세제가 어려운 부분이 잘 모르시면 네. 손해보신다니까 지금. 거주주택 아이고. 비과세 받는 것을 작은 것을 비과세 받고 네. 임대주택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은 더 큰데 네. 그게 비과세를 못 받는 결과가 초래되니까 네. 지금 비과세 받는 것을 비과세를 안 받아야 되는 지금 우픈 일이 벌어지잖아요. 네. 우픈. 예. 그런 말씀도 하실 줄 아세요. 알겠습니다. 이분 충분히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모르시면 예. 좀 이해 안 되시는 부분 있으면 그래서 예. 장기 임대주택을 네. 먼저 팔아버리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니까 네, 네. 무조건 거주주택을 먼저 팔되 5년 지나서 파시거나 네. 지금 비과세 요건이 안 되도록 만들어서 파시거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자, 전화 또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십니까? 아, 네. 저는 98년도에 이게 서울의 집값 시세하고 여기 경기도인데 너무 차이가 나서 네. 금액을 말씀드리기는 참 그런데 네. 이제 일단은 1가구 2주택이 된 상태에서의 상담이에요. 네. 첫 번째 것은 98년도에 구입했는데 1억 5천인가 너무 오래전이라 네. 그리고
24년도 현재 KB 시세로 4억 안팎인데 예. 또 하나는 17년도에 재건축 예정지를 매입했는데 그게 서울하고는 비교가 안 되지만 예. 여기에서 경기도인데요. 예. 9억까지 갔다가 지금 떨어졌는데 예. 그래도 아까 조금 아까 앞전에 상담한 그 상담 그 분하고 비교해서 예. 나중에 구입한 재건축 예정지가 그래도 조금 더 같이 나가거든요. 네. 그 요점은 네. 제가 궁금한 게 네. 98년도에 구입했던 그 아파트를 현재 1가구 2주택이니까 네. 98년도에 구입한 게 그것을 자식한테 네. 자식한테 매매 형식으로 등기를 해주는 거랑 네. 어차피 부모 자식 간에는 매매가 인정받기가 어렵다고 해서 그냥 아니 인정되고요. 증여세로 할 건 어느 예. 게 주겠는지 참고로요. 예. 제가 자녀의 그 급여를 네. 관리해줘서 지금은 결혼했는데 관리해줘서 1억 3천 정도를 저한테 입금된 게 증빙은 될 거예요. 네, 네, 그렇게 네. 통장으로 주고받은 거. 네. 그래서 증여로 하는 거랑 매매로 하는 거랑 어느 게 이제 98년에 사신 거예요. 사신 게 지금. 본인이 거주하시나요? 임대를 주셨나요? 지금 그 98년대에 지금 제가 거주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전세를 안고 아드님한테 네. 저가 양도하는 것이 가장 세금이 쌀 거예요. 잠깐만요. 네. 저가. 저가. 30%까지는 싸게 팔아도 네. 되거든요. 네. 네. 아, 그러니까 매매 형식 증여 말고 매매 네. 형식으로 하되 예. 부모 자식 가는 거는 이제 확실하니까 어머님이 그 살고 계시니까 30% 싸게 매매를 해도 된다고 네, 계약서를요? 네, 네, 네. 아, 근데 잠깐만요. 근데 이게 또 하나 있는 게 재건축 예정지는 네. 17년도에 등기를 했는데 네. 원래 26년 입지 예정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언제 될지 기약이 없어서 30년에 될지 원래는 26년 예정이었는데 재건축 예정지 할까요?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니 30이 될지 기약이 없어. 아 그래서요 죄송한데 요거 이제 그거 이제 매매 형식으로 30%는 싸게 계약서를 쓸 수 있다는 이해를 했는데요. 네. 지금 현재 우리의 그 자식 이름을 해주고 싶은 그 집을 제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데 우리 자식은 다른 데 전세를 살고 있는데 신혼부부 그거 무슨 세금 대출 받을 수 있는 거 그걸로 이제 대출을 알아보시고 대출 받아서 등기를 넘기는데 잔금이나 이거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네. 자식 앞으로 등기 명의는 되었는데 제가 다시 입주 예정하려면 기한이 5년 몇 년 남아서 그 자식이 사모님. 등기로 된 집을 내가 부모가 전세로 살아도 살아도 돼요 지금요. 인정받을 수 있나요? 어머님이 전세로 안고 파는 것도 인정이 되니까요. 그거는 가까운 세무사님 찾아가서 상담을 좀 받으셔야 되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네. 자식 이름으로 등기를 해줬는데 네. 그 자식 이름으로 등기해준 그 집주인이 자식인 상태에서 부모가 또 계속 전세 매매 조건이 전세를 안고 넘기는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세무사님과 상담 네,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시간 관계상 더 네. 전화를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시간 전화 한 통을 더 받고 싶었는데 시간 관계상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말씀해 주세요. 네. 예, 저는 오피스텔을 하나 그 재개발을 하고 있는 공사 중인 거를 아파트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요. 예. 그게 둘 다 2017년쯤에 취득을 했습니다. 2017년에. 예. 예, 2017년쯤에 취득을 두 개를 했는데 예. 지금 아파트를 짓는 동안 제가 거주해야 될 집이 전세를 살고 있다가 예. 한 채를 지금 살까 하는데 예. 취득세 문제가 좀 걱정이 돼서요. 예. 혹시 제가 3주택으로 들어가서 지금 오피스텔 갖고 있으시다고 그랬잖아요. 예, 오피스텔을 2017년에 사서 임대사업자로 장기로 주고 있습니다. 이 오피스텔은 주택수에서 카운트가 안 되거든요. 2017년에 취득한 거라서 예. 이거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임대사업자로 예, 다른 분이 들어와서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어도 주택으로 간주가 안 됩니까? 안 들어가요. 예, 2020년 8월 12일 이후 것부터 들어가거든요. 아, 네, 그러면 제가 지금 빠져요. 집을 한 채 산 집에서 한 3년 정도 거주하다가 네. 팔고 그 재개발 완공된 집으로 들어가게 될 때 네. 양도 차익은 혹시 비과세 되나요? 그거는 대체 취득을 해서 비과세 받을 수가 있을 건데요. 요건은 검토를 받으셔야 돼요. 세무사님한테. 아, 오피스텔을 갖고 있어도 네.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그거는 이제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쓰고 있으면은 안 될 수도 있어요. 아, 주거용으로 쓰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거는 그러면 안 됩니다. 비과세는 안 돼요. 네. 그럼 혹시 주거용을 업무용으로 바꾼 다음에 들어가서 팔면은
될까요? 네, 그때는 이제 대체 취득 요건을 또 감퇴해야 되니까 세무사님 네. 상담 받으셔야 되겠네요. 저희 시간 네, 마칠 시간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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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분들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세무 상담 마칠 시간인데요. 7월 31일 수요일에도 안수남 세무사와 함께하는 세무 상담 코너가 열립니다. 궁금한 내용 있으신 분들은 성기영의 경제쇼 홈페이지 청취자 게시판에 질문 남겨주시거나 샵 9730으로 상담 내용 문자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세무법인 다솔의 안수남 대표 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성기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